올림픽 대표팀에 출전했던 이동준, 이동경, 원두재, 서령우 4인방이 모두 선발이고요. 선발 라인업의 특징은 최전방과 골키퍼인데요. 최전방은 권창훈 선수의 제로톱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제주와의 경기 때 한번 썼던 전술인데. 자, 정상민 선수의 모습 그리고 조금 전에 이청용 선수의 모습이 나왔는데 양팀은 최근에 선발로 어떤 선수들을 조합을 맞출지가 예측이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수원의 김태환이 뛰기 시작해봤습니다. 그렇죠. 현니가 우리가 자주 봤던 3백의 왼쪽이 아니라 오늘은 오른쪽 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최승원의 태클이 있었습니다만 내려갑니다. 정상민 자, 끌면서 오르면 슛! 네, 한 키퍼 정면으로 나갑니다. 정상민의 슈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태클은 일단 그대로 이어갔고요. 네네. 자, 파울 아니었고 일단 수원도 정상민 선수의 슈팅 자체가 최근 몇 경기에서 잘 안 나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김민우 잡았습니다. 권창훈에 넘깁니다. 권창훈 왼쪽 측면에 정상민, 권창훈 끌고 갑니다. 원두지가 붙었습니다. 정상민에게 자, 가운데 강현복이 들어왔습니다. 자, 들고 가면 정상빈 컴백 강현복 벗어납니다. 정상빈과 강현복이었습니다. 워낙 지금 스피드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넘겨놓고 이제 본인이 넘어졌고 자, 광고판의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넘어지면서 네. 자, 전반전 초반에 이 VAR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있으면 좋을 텐데 네. 박병진 주심 찍었어요. 페널티킥이고 레드 카드입니다. 옐로 카드입니다. 옐로 카드.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네네. 제가 규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중 처벌 금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죠. 여기서 레드를 줘버리면 상대는 퇴장, PK 찍고 다음 그렇죠. 경기까지 못 나와요. 그러면 플레이한 동작 때문에 세 가지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예. 여기서 일단 김태환 선수의 이 왼발 접촉은 있었던 걸로 판명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정상빈에 대한 반칙으로 자, 조현우 키퍼 손 맞고 나갔기 때문에 일단 네. 코너킥을 준비하는 수원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그러면은 다시 차라는 얘기인데요. 이 두 가지일 거예요. 지금 조현우 선수의 발이 먼저 두 발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 볼까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기 전에 한 발은 걸려야 되거든요, 한 발은. 이게 지금 옆 카메라가 있으면 또 이게 지금 뒤꿈치가 들렸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이제 PK 규정은 골키퍼가 저 라인에 한 발 이상은 걸치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킥! 들어갑니다. 수원 삼성 선제골을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네. 자, 1대0 만들고요. 조현우가 이번에는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순간 걸려 있었고요. 중앙으로 때려봤던 김민우. 자, 이러면 이제 수원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올 시즌 수원이 울산에게 한 번도 진 적은 없는데요. 네. 자,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자, 오세훈에게 굴려줬고요. 서령우 파고듭니다. 서령우 굴렸습니다. 오세훈. 자, 그대로 갑니다. 오세훈 밀어주고 슛! 옵사이드가 결국 선언됩니다. 다음에 부심이 깃발 들었는데 여기서 돌려받을 때 오세훈 선수의 위치가 예. 옵사이드가 선언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부심의 기를 기가 높게 들어봤고요. 이청용 중앙으로 좀 더 이동합니다. 태클 이겨냈습니다. 이청용. 자, 들고 가면서 잘열었습니다. 김태환 열렸습니다. 빨라요. 김태환. 자, 컴백 올려주고 헤딩. 때리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헤딩 경합. 권창훈 안전한 공간으로 김태환에게 넘깁니다. 아, 역시 이 조합이네요. 네. 이청용의 가운데로 이동 플레이메이킹, 반대쪽에 김태환과 이동. 자, 이동경. 오우, 돌아설 때. 자, 반칙 아닙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헨리와 오세훈의 충돌이었는데요. 네.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끊겼습니다. 강현복. 권창훈이 결대로 밀어주고요. 정상민과 권창훈. 자, 볼터치 좋습니다. 권창훈 전진합니다만 끄집어냅니다. 이동경. 이동경. 이동준에게 길게 넘겼습니다. 이동준 잡았어요. 이동준! 아, 벗어납니다. 와, 이동경과 이동준 원터치 이후에 강현무. 자, 이동준 패턴 드리블. 패턴 드리블. 이동준 납니다. 이동준 드리블 돌파. 이동경에게. 자, 반대편 오세훈 이동경 어떤 선택. 자, 이동준 열려요. 이동준 잡았습니다. 수 있어요. 이동준 내리지 못. 자, 왼발
이청용입니다. 치는군요. 아 여기부터 만들어냈죠. 이동준의 멋진 탱크 드리블 이후에 오세훈과 이동경이 펼쳐졌고요. 일단 이동경을 선택. 자 이동경은 수비 숫자가 3명 있는 가운데 이동준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현동을 제쳐놓고 왼발 슈팅. 하지만 자 그 과정에서 자 그래도 정상빈 선수 일단 그라운드 밖에서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서령우예요. 서령우 꺼주고 자 이동준 아 이동준 왼발 슈팅. 치고 말았습니다. 볼이 조금 높게 떴기 질량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사인도 한번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일단 들어갑니다. 정상빈 선수 약간 자, 좀 힘들어하는데요. 정상 서령우 선수가 꺾어준 네. 공이 김태환 올라왔습니다. 김태환 잡았어요. 김태환 끌고 갑니다. 김태환 밀어주고 그대로 슛. 네 헨리 박아냅니다. 다시 한번 고명진 어, 오세훈 그... 오세훈 뒤쪽에 서령우 밀어주고 이청용 울산현대 전반전 38분에 다시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자 이청용 선수의 첫 번째 골입니다.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아주 정밀하게 예. 내렸습니다. 야 약간 지금 반대쪽으로 회전이 걸렸는데 네. 와 대단한 골입니다. 원더골이에요. 아 이청용 오른쪽 골포스트를 타격하면서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 볼이 반대로 꺾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네. 저렇게 해가지고 반대쪽에 골대 맞고 들어가면 이거 못 막죠. 그렇습니다. 대단한 골입니다. 주심의 의견이 필요한 거예요. 네. 네 이거를 보고 자 VAR 아 골 선언됩니다. 골 그대로 가네요. 골 그대로 인정됩니다. 네. 반칙은 아니고요. 이청용의 골이 그렇게 되면 인정됩니다. 1-1입니다. 자 가슴으로 끊어내고 원두재가 전진합니다만 김태환 끌어냅니다. 강현목 강현목 겹쳤습니다. 최성건 밀어주고. 불트위스 이동경 자 이동준이 앞쪽에 뛰고 있습니다. 이동경 방향바꿈에 들어갑니다. 속았습니다. 이동경 왼발 슛 벗어납니다. 네.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네. 좀 더 임팩트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자 열렸잖아요. 이동경의 그러니까. 슈팅인데요. 네. 자 민상기가 지금 수비하는 것 같죠. 자 또 쓰러져 있어요. 수원은 장호익 선수로 보이는데요. 장호익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잡고 넘어져 있고요. 자, 김태환 넘겼습니다. 머리 맞고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 측면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최성근. 오! 자, 지금 최성근과 이동경인데 이동경 넘어져 있고요. 권창훈 터치 후에 돌아섭니다. 오! 그대로 슛! 네, 니콜라오 벗어납니다. 니콜라오 쪽이죠. 고명진. 다시 한번 오세훈. 불투이스와 니콜라오, 권창훈이 측면으로 살려줍니다. 김민호, 이기재, 이기재, 김태환이 앞을 걸어받고 있습니다. 넘겼습니다. 권창훈! 아! 권창훈이 침투하는 공간은 매우 좋았습니다만 자, 공을 때리지 못했습니다. 영향 때문에 또 지금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 K리그가 자꾸 코로나 때문에 주춤거리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자, 이제 후반전 시작합니다. 네, 후반전 시작됩니다. 이청용 이청용 김태환 김태환 잡았습니다. 김태환 소개놓고 들어갑니다. 김태환 왼발로 올립니다. 오우 네 그대로 한번 가마차기처럼 됐는데요. 네. 그리고 이동경이 가까이 와줬습니다. 자 끊어내는 김태환 권창훈 터치 이후에 손 가져가는 원두재 원두재 가져갔습니다. 이동준 터치 이후에 이동준 멈춰 세웠습니다. 자 이동경 쪽인데요. 나슈 이청용은 너무 잘 봤어요. 네. 이 시야 좋았고 또 여기서 이청용을 봅니다. 이동준이 그렇습니다. 야 너무 네. 잘 봤어요. 이번에는 이청용 선수가 세밀한 슈팅으로 고명진을 자 이동경을 떼어놓고 김민호 측면으로 수원 김태환 김태환 크로스 자 권창훈 골대 벗어납니다. 권창훈 K리그 수원 복귀골 이번에도 그래서 권창훈 선수를 아무도 마크를 못했어요. 아 프리헤더였어요. 네. 하지만 골대 맞고 니콜라 슈팅도 뜨고 말았습니다. 이게 최근에 울산 수비가 좀 이런 게 있다니까요. 자꾸 상대를 놓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기재 이기재 올렸습니다. 김민우 쪽입니다만 불투이스 맞고 높이 떴습니다. 깨나!
자, 헤딩 얻어냈고요. 들어왔어. 어이. 강현묵! 어, 막아냈다. 강현묵 이걸 놓치는 분이요. 조현우의 멋진 선방. 야, 1대1로 완전히 흘러온 볼인데요. 네. 선수들 골대 앞쪽에서 완전한 기회를 한 차례씩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 빈현우 대단합니다. 이 정말 동체 시력과 반응 속도 뭡니까? 대단하군요. 아. 이거 완전히 들어간 걸로 보였을 텐데요. 지금 니어로 때렸는데 이걸 잡아내네요. 잘 찼거든요. 네. 굉장히 멋있는 골이 들어갔어요. 네. 하나 찼고요. 헤딩. 김태환, 이동준, 그리고 김태환. 다시 한 번. 자, 민상기가 넘겨주고 돌려받나요? 민상기! 가마차지만 네. 원쪽 포스트를 보면서 가마차만지만 벗어납니다. 이청용 가마 올렸습니다. 그리고 헤딩 처리하고 있는 헨리. 다시 한번 헤딩 경합해주는 김기희. 밀어주는 서령우. 핀터제어. 바코! 바코 숙여놓고 왼발 슛! 걸렸습니다. 자, 핸드볼. 아, 그리고 바코의 네. 반칙. 바코가 볼을 잡는 과정에서 손에 닿았다는 거네. 와서 기다려버렸습니다. 네, 원두재. 힌터제어 출발했어요. 힌터제어 출발했어요. 아,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힌터제어 서령우 전달합니다. 서령우 서령우 힌터제어 하지만 자고 이거더랍니다. 자, 수원의 코너킥. 슛 코너로 내주고 강현국 돌려줍니다. 이기재 다시 한번 강현국에게 강현국. 자, 좀 더 접근하면서 올렸습니다. 헤딩 경합. 조현우 펀치 걸리가지 못했습니다. 자, 울산 다시 한번 고명진부터 출발합니다. 서령우에게 깊숙하게 밀어줍니다. 서령우. 이청용. 고명진에게 넘겨주고요. 고명진 왼발로 크로스 연결. 터제오. 네. 벗어나고요. 힌테조의 반칙이 선언됩니다. 자, 거리를 만든 이기재. 그리고 권창훈과 김태환은 이게 반짝 붙어 있습니다. 자, 권창훈! 네. 아, 이걸 상의했군요. 안단 네. 모양이네. 자, 권창훈에게 왔어요. 니콜라우 김태환에게 시작합니다. 수원 김태환 뒤에 있습니다. 김태환에게 김태환. 하지만 빠르게 복귀하는 서령우 김태환. 김태환! 오, 김태환! 아, 벗어납니다. 김태환의 대각 슈팅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열린 상태였어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공간으로 놓아주는 패스였고요. 아, 서령호와의 스피드 경쟁 이겨내고 아. 먼쪽 포스트 때려봤던 수원의 김태환 살짝 우와. 벗어났습니다. 정말 살짝이네요. 승점 1점만 따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상승세였거든요. 이청용 밀어주고 바코예요. 바코 바코 돌아 들어갑니다. 바코 자, 이청용 세웠어. 쏘였어요. 잡아냈어요. 이걸 제쳤어요. 완전히 네. 제친 이후에 왼발 슈팅. 자, 오른발로 제치고 왼발로 마무리했던 이청용. 원쪽 포스트 그물에 그대로 꽂힙니다. 야, 정말 볼 잘 찹니다. 오른발로 한번 긁어내고 방향 만들어서 슈팅 각도 만들어서 왼발 마무리. 아, 이청용의 클래스를 느끼게 해주는 마무리였습니다. 반대쪽에 꽂혔기 때문에 골키퍼 못 따라갑니다. 네. 이청용 오늘 멀티골입니다. 역습의 속도가 이제 필수적인 수건 탐정인데요. 이청용 돌아섭니다. 이청용 올라갑니다. 이청용 앞쪽에 이동준 반대편에 힌터제어 있습니다. 이동준 방향 바꾸고 자 왼발 슛! 오, 굴절 냈어! 들어갑니다! 굴절골입니다. 굴절골! 이동준 추가골 기록한 울산 현대 세 번째 골. 이렇게 되면 세기골이 되겠습니다. 경기는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3대1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렇게 굴절돼버리면 아, 이거 헨리에게 완전히 굴절됐기 때문에 네. 자, 과연 이동준의 골일지 아니면 헨리의 자책 골일지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는 뒤집힌 어려운 시간대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이동준은 울산 팀 내 최다 골 8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동준의 골로 그대로 인정되면 9골째가 되겠습니다. 니콜라오 권창훈 권창훈 돌아섭니다. 니콜라오. 자, 돌아서면서 자, 권창훈! 권창훈! 아, 막히는군요. 코너킥입니다. 풀 트위스의 수비였습니다.
마무리 슈팅을 보여주고 있는데 골망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사실 오늘도 권창훈 선수로 정말 칭찬받을 만해요. 플레이가. 자, 마지막 기회 수원의 코너킥 헤딩경합 인터 제어 걷어냅니다. 경기 끝납니다. 울산 현대와 수원 삼성의 대결, 홈팀 울산이 3-1로 역전승을 거둡니다. 자, 이청용 선수의 멀티골, 지금 이동준 선수의 골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요. 네. 3-1이면 울산은 전북과의 승점 차를 더 벌리면서 선두를 지킵니다. 그렇습니다. 전북 현대와의 점수차, 승점 차를 5점 차로 벌리고 있는 울산이 되겠고요.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